30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문상구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오후 2시에는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 행안위, 농예수위, 산자위 등 6개 위원회가 이번 주 중 전체 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의결하는 등 다수의 법안 심사 일정이 예정됐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입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본조한 111건을 포함해서 총 112건입니다. 우선 최근 반려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물에 대해 보다 강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월 1일에 정부도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사건 사고로 다쳐도 객관적인 보안 가치에만 근거하여 배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의 애착관계가 고려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법률에도 반영하기 위한 민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치료비용이 그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을 해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하며 동물을 학대하여 살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영상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잇따라 성공하면서 OTT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등급 분류의 대상이 되는 비디오물 또한 2021년 8월 기준 1,3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0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전 등급 분류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신규 콘텐츠의 출시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OTT 서비스 등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사전에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대신 자체 등급 분류 제도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요즘 기자분들 택시 잡기 힘드시죠? 과도한 택시 호출비 인상 방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플랫폼 운송 중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요금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 취소, 사업 정지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건입니다. 다음 국회 주요 일정입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10월 29일 주례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양상과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출현 등을 언급하며 정기국회의 안전한 마무리와 연말 공직기간 종수를 직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국회 출입 기자분들께서도 기자실이나 기자회견장 등 국회 청사 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포함하여 국회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산정책처는 오늘 10월 29일 나보 추계 세대 이슈 제대 17호를 발간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 등 최근 이슈와 함께 부정적 관심이 많은 내용입니다. 2022년도 총수입 전망, 그리고 2022년도 세법 개정안 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 제안 모집을 마감하고 시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국민들로부터 입법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들을 포상하는 대회로 2018년 시작되어 올해로 4년째입니다. 오늘 11월 29일 기준으로 총 9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마지막 주에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회 미래연구원은 목요일 12월 2일 2022년 주목해야 할